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3 19번. 자, 관계없는 문장이지 무관한 문장 찾기인데 일단 선생님이 내신 대비니까 4번 이렇게 제외를 해놨다. 자, 이걸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이 거의 주제문이라고 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제 주제문이었어. 자, 그리고 이걸 변형 문제에 있어서 조금 대비를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그 형광펜으로 친 부분 있지 주황색으로. 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휘 문제 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살펴보자. 판매자들은 종종 정보를 가집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정보냐? 이거는 관계사 정보 밑에 붙는 거야. They do not make available. 빠진 자리 여기지. 그 소비자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 정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대. 그들만의 정보가 있다 이거야. 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다. 중고차 판매자들은 have information. 그 차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사야, 빠진 자리 여기야. 그 정보를 그들은 unlikely to reveal. 그렇지, unlikely야. 드러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만약 그 차가 has a defect. 그렇지, 결함이 있으면. 왜 그렇잖아. 차가 사고가 났는데 왜 사고 안 난 것처럼 막 이렇게 숨기잖아. 바로 그런 케이스지.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예시네. In a free, 자유롭고 unregulated, 규제받지 않는 그러한 시장에서, 규제가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 음식의 판매자들이 could sell product,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은, 그렇지, unsafe, 불안전한,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품을 인간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분사구문이지. 가능하게도 이끌면서 어디로? 질병과 심지어 죽음으로 이끌면서. 그렇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음식을 파는 판매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의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유, 약은 더 위험한데 could sell, 안전하지 못한 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은 안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겠어? ineffective, 효과가 없거나 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 건강에. 자, 그리고 또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지? 개인들이야. claiming to be doctors, 의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관계사 들어가네. 그런데 그 개인들 중 몇몇은 have a little or no training. 거의 또는 전혀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의사 훈련을 안 받았대. 이런 개인들이 could practice, 의료, 심지어 수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분사구문 뭐 하면서? 초래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면서, 인간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면서 이런 일들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뭐 너무나 뭐 간단한 지문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이걸 변형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어휘 표시해 놨잖아.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휘들 조금 조심하면서 공부하면 그렇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 공부를 할 때도 딱 주제를 생각해. 주제가 무슨 얘기야?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이 모르는 그러한 정보를 종종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모르는 정보는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좋은 정보를 알리지 않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안 좋은 이런 정보를.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쭉 나와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면서 19번 대비를 잘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